간밤 전해진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T와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UAM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조비 에비에이션에 SKT가 1억 달러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서 SKT는 총 2% 규모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K텔레콤은 UAM 기체 분야의 글로벌 선도주자인 조비에 투자해서 국내 UAM 사업 추진에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에 투자한 조비는 UAM이 활용되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 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UAM 기체 운영과 또 유지보수 관련 기술 그리고 국내 실증 사업까지 함께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비가 전장에서 40% 정도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국내 증시에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줄지 장 출발 이후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SFA의 소식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비 업체인 SFA의 주식을 4.3% 매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 154만 주고요. 이 원화로는 522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SFA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이 기존 10.15%에서 5.85%까지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로는 작년에 SFA가 LCD 사업을 철수하면서 사업 구조 개편이 일어났던 것이 큰 원인이 됐지 않을까 하는 업계 분석은 있습니다. 한편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SFA 보유 주식 매각은 사실이지만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과거 SFA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지분까지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매각에 나섰다라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요. 지분 매각 이후에도 파트너십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으로 SFA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나와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테움텍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프로테움텍이 자사의 새로운 제품 파이프라인으로 자가 면역질환 복합 진단 검사 시약인 프로티아 아나 프로필 18을 해외 진출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먼저 진출을 했고요. 앞으로 다양한 국가로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가 면역질환 진단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시장 규모가 63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제품이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된다면은 프로테움텍에도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존 주력 제품이었던 알레르기 진단 키트 이외에도 이번에 새로 자가 면역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키트를 출시한다는 게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소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도 제약바이오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ABL바이오와 관련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BL103이 국내 임상 일상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전해왔습니다. 경쟁 업체인 키트루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 항암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항암제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 모집도 훨씬 수월하다라고 하고요. 용량 증량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시일 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